그러니까 가요 무대에 네, 그 느낌이 확 나네요. 예. 한정희 씨가 음악 방송이나 네. 방송국에 갔을 때 네. 누굴 만나면 제일 반가워 하셨나요? 일단 멤버들이요. 멤버들. 엠버 언니가 저희 카니발에 숨어 있다가 네네. 제 스케줄을 하루 종일 같이 다니다가 예. 마지막 첫방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케이크를 들고 왔었어요. 아, 같은 차에 계속 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 숨긴 거예요. 일부러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건 무서운데요? 야, 그치, 이 더운 날, 차 바닥에 붙어 있다가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진짜 몰랐어요.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도. 무섭네요, 무섭네요. 아니,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예, 감동이긴 한데. 네, 무서워요? 붙어 있을 엠버시를 생각하니까 두렵네요.